오, 저도 이 직업을 평생 할줄 알았고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 일로 저도 재능을 인정받았었고, 이 그러니까. 일로 평생 먹고 살줄 알았는데, 2014년에 이제 나가라. 아, 재미가 없다. 예, 네, 재미가 없다고 하면 재미가 없는 충격을 거지. 받았겠네. 그렇죠. 근데 얘는 왜 재미가 없는데 계속? 이건 아부를 잘해. 이건 아부를 잘해. 나는 태어나 살다 살다 PD한테 마마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. 마마래. 야, 옛날에 그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, 양반. 그리고 세윤이한테 누구야? 유세윤한테 세자 저하라고 하시더라고. 그 동생한테? 아니야, 위아래한테 다 부를래. 아, 대단하신 거 같아요. 위아래한테. 아니, 그럼 그렇게 해서 딱 나가고 나서 2년 공부하고 투자 전문가가 됐다면서? 그쵸,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. 아, 그렇지,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던 일을. 그럼 저 어떻게 됐겠어요? 저 6개월 동안 거의 뭐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어요. 생각도 많고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될까? 나는 뭘 해야 돼? 나는 이렇게 얼굴만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? 그게 있겠다. 어쩔 수 없이. 그 저희들끼리 표현한 게 고급 거지라는 표현을 써. 고급 거지. 얼굴 알려서 어디 편의점 알바도 못 해요. 상민이인데 또 거지라는. 아니 진짜 무지고. 아 진짜 무지. 아니 진짜 무지고. 아 진짜 무지. 진짜 잠깐만. 찐 거, 찐 거. 아 있는 사람이 거지라고 하니까 정말 어우 아프다. 진짜 거지는 처음 나왔어. 찐 거. 그럴 수 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이게 자극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얘한테는 자극 안 받았거든. 사실 얘가 나한테 그지라고 할 때는 아유 그냥 화는 났지만 자극은 없었는데 자극이 좀 필요하지. 자극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려봤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가. 2014년도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통장을 한번 들여다본 거야. 그랬더니 통장에 있는 돈은 이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은 소유를 못해요. 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그렇지. 밤에 술 한잔 먹고 실수 한번 하잖아요. 이 방송 없어집니다. 방송 없어집니다.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기 무섭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. 아 그게 현실입니다. 자극이 돼야 된다니까요. 없어진 적들이 많아. 그래서 금방 날아갈 수 있어. 맞아, 맞아. 많이 빠져봤잖아요. 이봐 인생 종쳤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니까. 종쳐가지고 그래. 아 그래서